일단은 프리랜서가 사실은 말이 이거 이름 바꿔야 돼요. 왜요? 프리하지 않는 프리한 삶인데 자꾸 프리랜서래. 내일은 영원이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KBS 20기 공채 개그 우먼이 될 뻔한 9권의 책을 쓴 6년차 저자 이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작가님 그 에세이 읽으면서 네. 되게 그 현실적인 부분들 그런 것도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되게 좋았거든요. 이번 에세이 그 말 안 하면 노는 줄 알아요 어떤 책인가요? 사실 제 책이요. 네. 제목을 보고 이렇게까지 많은 분이 SNS에서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목 보고 네. 이미 내용도 안 보셨는데 네. 너무 공감을 맞아요. 하셔가지고요. 네.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다들 이러셔가지고 네. 더 이제 좋아하신 것 같아요. 프리랜서 네. 이야기고 더 디테일로 들어가자면 제가 이제 작가니까 그쵸. 프리랜서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저 솔직히 전 이제 아이가 있는데 딸아이가 있는데 이제 등원을 시킬 때 어린이집에 가면요. 네. 뭐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좀 편안하게 가잖아요. 그럼 제가 당연히 가정주부이신 줄 아세요. 근데 지금도 제가 공개는 안 했거든요. 제 네. 직업을. 아, 네네. 네, 안 했는데 다들 이렇게 그냥 가정주부? 살림하면서 육아하면서 그러신 줄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마저 네. 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시간이 좀 널널하게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네. 말 안 하면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SNS에 알려주고 네. 강의한다, 책 낸다, 집필한다, 바쁘게 산다 알려줘야 알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는 말로 티를 좀 내자 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진짜 이게 저는 너무 공감됐던 게 저도 이제 프리랜서긴 하지만 그쵸. 이런 삶을 누구나 원하는데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해주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오. 저는 텍스트로 본 건 처음이었어, 사실. 아. 예. 사실 이게 뭐 그렇구나. 좋아 보이긴 하지만 단점도 많고 맞아요. 어려움도 많잖아요. 네. 저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돼가지고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책을 근데 왜 내가 이 책을 써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아, 지금 이게 세나북스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네네네. 세나북스 대표님이 네. 프리랜서 작가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통통 튀는 개성 있는 너만의 이진희만의 네. 색깔을 넣어서 좀 써주세요라고 제안이 왔었고 네네. 그렇지 않아도 그 시점에서 제 친한 친구가 네. 저한테 카톡 메시지가 왔는데요. 제가 네. 사실 바로 원래는 하는 스타일이에요. 카톡이 오면. 그런데 제가 이제 일을 하느라 바빠서 네. 4시간을 놓친 거예요. 못했어요. 못했는데 4시간 후에 답장을 했더니 정색하면서 이 친구가 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왜 4시간 후에 본 거야? 이래서 제가 순간 네. 뭐지? 약간 좀 서운했어요. 왜 서운했냐면은 제가 2006년에 이 길을 이 글 쓰는 길을 왔거든요. 네네. 내가 글 쓰는 길을 와야 되겠다 다짐한 게 2016년 네네. 가을이에요. 네. 정말 그때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커피 한 잔 마실 여유 돈이 없었어요. 그만큼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빈곤했는데 그 실정을 다 아는 친구예요. 다 아는 친구라서 누구보다 나의 실정을 알고 네. 응원해주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럼 내가 지금 이게 4시간 동안 내가 논 게 아니라는 것 또한 알 텐데 그리고 내가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결정적인 얘기는 그거였어요. 네. 너 SNS는 하던데 왜 내 메시지는 답을 안 했어? 네. 근데 사실 저는 네. 제 프롤로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SNS, 뭐 네. 인스타그램, 브런치, 블로그가요 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 무명 작가, 빨리 저를 알려야 돼요. 네. 제 책을 많은 분들한테. 네.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들을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서운했었죠. 아, 저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저도 거의 비슷한 일을 이제 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에 진짜 커피 한 잔값만 벌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정말 그랬거든요, 정말. 네. 아, 그랬었는데 너무 그 어려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됐고, 아, 정말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얘 한가하게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데 내 톡을 씻고 있네? 그치. 이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 약간 이렇게 바쁘시고 이런 건 지금 친구가 알고 계신가요? 이제 일이 많아지셨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거 말해도 돼요? 지금 연락이 좀 끊겼어요. 아, 친구가? 아, 서로 그냥 좋게 마무리하는 상태? 알겠습니다. 응원한다, 친구야. 너도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겠지. 네. 네. 아, 그럼 이제 프리랜서 작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했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정말 만족해요. 100%요. 이 100%라는 말을 들으시고, 네. 아유, 좀 돈 좀 벌었나 본데? 네. 인세 좀 챙겼나 봐? 네.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네. 저는 지금 9권의 책을 쓰면서 여러분, 인세로는 사실 500만 원이 안 돼요. 인세로는 500만 원이 안 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강의로도 또 많이 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강의 자체는 네. 시작한 지 이제 겨우 횟수 3년 차. 만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으로 굳이 따지면 큰 돈은 아니지만 네. 제가 제 예전에 이전의 삶을 아신다면 또 제 이전 책들을 보신 분들은 좀 쓰여져 있긴 한데 비교했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삶 살고 있어서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프리랜서 작가로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자유롭고 내가 이제 뭐 강의 남들한테 뭐 인정도 받고 강의도 이제 하면서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뭐세요? 살면서 프리랜서 하면서 어려운 거요? 네. 일단은 프리랜서가 사실은 말이 이거 이름 바꿔야 돼요. 왜요? 프리하지 않는 프리한 삶인데 자꾸 프리랜서래. 이게 절대 프리하지 않잖아요. 네. 왜냐면 아니 저는 회사 생활도 해봤잖아요. 네. 회사 생활은 9시부터 예를 들어 네. 보편적으로 6시에 퇴근하죠. 그렇죠. 그럼 내가 집에 돌아와서 네. 글 쓰는 일 하기 전에는요. 네. 그냥 내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저녁 먹고 씻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영화 보고 친구들 만나고 밤늦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출근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이 프리랜서는 내가 일을 만들지 않으면 네. 내가 열심히 뭔가를 계속 창출해내고 쌓아내지 않으면 내 일은 영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이달 좀 수입이 좋았어요. 네네. 강의를 많이 해서. 네. 그렇다고 사람들이 오 좋겠다. 너 한턱 써야지. 라고 하는데 제가 다음 달에 강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다시 빵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네. 저는 이제 작가지만 작가 아니신 분들도 다 공감하실 텐데 네. 내가 움직여야 수입이 일어나고 내가 또 움직여야 기회들이 오기 때문에 네. 마냥 편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죠? 그럼 그 일을 만든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일을 만드는 거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전 책을 쓰고 가장 크게 하는 게 네. 책 쓰는 저자고 또 네. 강의를 하는 글쓰기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잖아요. 네. 가장 큰 두 가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번에 말 안 하면 노는 줄 알아요. 한 권 냈다고 해서 네. 제가 다음에 룰루랄라 할 수 없죠. 다음 차기작, 그쵸, 차기작을 그쵸.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제 창작하시는 분들을 아실 거예요. 특히 음악 하시는 분들도 더 좋은 음악으로 찾아뵐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글 쓰시는 분들도 더 나은 작품, 더 나은 글로 네. 독자분들을 만나야 되고 그분들의 니즈를 또 파악해서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글의 주제나 내용은 뭘까? 좀 네. 고민도 해보면서 네. 그런 시간들이 또 좀 뼈를 깎는 고통? 즐겁지만 또 그런 게 필요하고요. 강의를 하려면 또 저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수업 있을 때마다 네. 수업 후기도 네. 제가 이제 수업 후기 저한테 주시면은 그거 다 모아서 뭐 메시지나 이메일로 오면은 네. 그런 거 취합해서 네. 제가 블로그에 이제 포스팅을 해요. 그럼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도서관 사서님들, 네네. 대학교 관계자분들 네네. 보시고 전화주세요. 전화주셔서 블로그 강의 해달라고? 네네네네. 블로그 강의, 글쓰기 강의 해달라고 제안이 오면 제가 아무것도 안 알리면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죠. 나를 알리는 작업부터 내가 나에 대한 피드백도 다 모으고 맞아요. 이걸 토대로 또 콘텐츠 만들고 오늘 여기 오는 길에도 계속 네. 저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 네. 후기를 모으고 있었답니다. 네.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사람 보면은 쟤는 한가롭게 그냥 SNS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다 이걸 해야지 또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그럼요. 초반에 남편이 네. 얼마나 의심했는지 몰라요. 무슨 의심이요? 넌 맨날 넌 차만 타면 SNS냐 아. 적어도 당신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티격태격 하다가 지금은 네. 이제 이해하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죠. 그럼 지금 이제 주로 하시는 뭐 강의나 뭐 일 같은 거는 주로 이제 글쓰기 관련된 게 많으신 건가요? 네, 에세이 쓰기. 에세이 쓰기. 네, 에세이 글쓰기 강의가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작가님을 찾는 곳은 주로 이제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 뭐 기업에서 찾으세요? 90%가 전국 네. 도서관이요. 전국 도서관이에요? 네, 전국 제주도부터. 네. 진짜요? 지금 우리 동네 현재 지금 네. 12월까지는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인천 연수구에 네. 있는 청학도서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 전에 2020년 여름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했어요. 네. 뭐 제주도, 울산, 광주, 나주, 네. 네, 서울, 경기 다 있죠.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강의 조각 맞나요, 우리? 어. 아니, 코로나라서. 네. 아, 줌으로? 네, 줌으로. 아. 혹시 제주도 계신 분들 네. 불러주시면 비행기 타고 가고 싶네요. 이게 우리가 일기장 일기를 쓰잖아요. 근데 이 일기장 일기를 쓰는 글 자체는 이게 출간이 되지 않잖아요. 아, 그쵸. 근데 이제 사실 뭐 에세이란 게 뭐 신변 찾기적이라 해가지고 뭐 모든 글을 다 이제 에세이라 칭하는데. 맞아요. 에세이는 작가님처럼 이제 책으로 나온단 말이죠. 네.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제 글을 읽으셨다고 했는데 네. 일기장 같나요? 아, 아니요. 어, 다행이다. 네. 만약에 정말 네, 네. 오늘 내가 좋아하는 도미노 피자, 아, 말해도 되나요, 상표? 네. 내가 좋아하는 피자를 먹었다. 불고기 피자 역시 맛있다. 네. 라고 쓰면은, 이게 일기면 괜찮은데, 네. 이게 만약에 출간됐다? 네. 엄청난 악플을 받겠죠. 그쵸. 이건 나도 쓰겠다. 네. 이런 거는 뭐, 집에서 혼자 써야지. 네. 그거는 이제 일기고, 네. 여기서 이제 뭐가 달라지냐. 여기까지는 사실 똑같아요. 에세이도 네. 마찬가지로 맛있게 일기, 뭐, 맛있게 불고기 버거를 먹었다, 불고기 피자 먹었다 할 수 있는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네. 플러스를 하나 더 넣으시면 돼요. 플러스 뭘 넣어야지? 그, 굉장히 평범한 일상에서 그 독자가 아니라 글 쓴 사람, 저자, 네. 저자의 독특한 관점을 넣어야 돼요. 와. 독특한 관점이나 네. 어떤 생각한 포인트. 예. 피자를 먹다가 네. 갑자기 불현듯. 네. 내가 수많은 피자 맛 중에서 불고기 피자를 내가 늘 주문할 때마다 느꼈어. 네. 내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진짜 내가 어라? 내가 피자 시킬 때마다 항상 불고기 피자만 시키네? 나는 왜 다른 맛을 선택하지 않지?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네. 어떤 사연이 있다던가 내가 어떤 다른 맛에 도전할 수 없는 네. 어떤 사연이라던가 뭔가 조금 어떤 소스를 넣어주는 거죠. 아. 네, 넣어줘서 네.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에세이라는 거는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네. 단 한 사람이라도 보여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공적 글쓰기라고 그쵸, 해서 그쵸. 남들한테 보여지잖아요. 아니 브런치에 이제 내용을 올리셨어요. 네. 그 이제 브런치 보시는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보고 있는데 네. 이 정도만 딱 생각하기에도 베스트로 잘 쓰신 거예요. 뭐라고 아, 생각하시냐면 네. 아 이래서 이 글을 썼구나. 아, 아 이래서 이 에피소드를 썼구나. 아, 이 정도까지. 네. 이 정도까지만 남기셔도 네. 잘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에세이 쓰기라는 게 결국에는 그 자신만의 관점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독특한 관점. 어, 이런 관점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이거는 사실 못 알려줘요. 네. 저도 알고 싶어요. 네. 왜냐면 이거는 네. 좋은 글을 많이 일단 읽어보시고 통찰력 있는 글들 있잖아요. 네. 어, 통찰력 있는 글들 위주로 많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산책하거나 마트 가거나 아니면 혼자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일부러 한번 비꼬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이거를 1차원적으로 보지 말고 네. 산책하면서도 앞에 그냥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셨네. 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한 번 더 비틀어보는 거예요. 저 강아지가 예를 들어 주인을 자꾸 안 따라가려고 해. 네. 아, 뭔가 사연이 있나? 네. 왜 안 따라가지? 아, 강아지 마음으로. 네, 강아지 마음으로. 아. 뭔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또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뭔가 남들과는 다른 그치.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네네네네. 네. 그 작가님, 이제 작가님의 글이 대중한테 공개가 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리뷰라든지 후기라든지 뭐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 평가가 뭐 다 좋으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양하듯이 글에 대한 생각도 다르잖아요. 네. 좋은 뭐 반응도 있겠지만 나쁜 반응도 맞아요.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이런 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저자 이전에 저도 이제 많은 책을 보는 독자잖아요. 네. 독자로서도 사실은 아 되게 아쉽다. 아 진짜 좀 아쉬운 글? 아쉽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아 괜히 샀다. 괜히 내 돈을 아, 지불해서 네. 책을 샀다라고 할 정도도 있었어요. 사실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저자의 이메일로 네. 뭐 정말 이런 부분이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라고 말도 해본 적도 없고 네. 그 한 줄평 있잖아요. 네. 인터넷 서점 들어가면 네. 한 줄평도 사실 안 좋은 말을 남기진 않았어요. 제가 저자라서 안 남긴 게 아니라 저자 이전부터 안 남겼었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굳이 상대가 들었을 때 다 보실 텐데 굳이 상대가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은 말인데 굳이 그걸 써서 상대의 마음에 좀 스크래치를 내는 게 저는 싫었고요. 만약에 그 저자를 정말 위했다면 네. 위한 거라면 말해줄 수 있죠.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좀 이왕이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은 예의 바른 어조로 얘기를 좀 풀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 실제로 저는 예의 바른 어조의
그 비판들 네.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오히려 그분의 피드백으로 그 다음 원고 쓸 때 많이 힘이 됐어요. 수정도 됐고 네. 그런 식으로 정말 그분은 제가 저자이진으로서 성장하길 바라시는 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무턱대고 이러신 분들 있거든요. 네. 창문 뿌연 먼지가 뒤덮인 창문인데 아무리 닦으려 해도 닦아지지 않는 글인 것 같아요. 네.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네. 뭘 수정하라는 거지? 네. 내가 뭐가 부족하다는 거지? 네. 약간 좀 희미하게 추상적이고 이런 추상적이고 거구나. 느낌적인 멍멍하게 좀 네. 쓰셔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기도 했죠. 그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은 약간 그 어떤 느낌의 뭐 피드백이었어요? 제가 이제 네. 제가 전작은 무명작까지만 글쓰기로 먹고 삽니다잖아요. 그것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 결국에는 뭐예요? 글쓰기로 먹고 산다는 게 제가 강사, 그러니까 네. 글쓰기 강사하면서 강사로서 네. 글쓰기 강사로서의 수입이 창출되는 어떤 과정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가 네. 겹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도서관 강의 얘기, 뭐 수강생분들의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을 보시고 좀 겹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